안녕하십니까. 화장지와 함께하는 콘텐츠 휴지로 베이스트랩 설치해보기. 여기 연습실 옆에 마트가 새로 생겼어요. 대형 마트랑은 다르게 동네 마트인데, 이런 마트들은 개업을 하게 되면은 미끼 상품을 엄청나게 팝니다. 왕란, 특란 이런 거 막 4,900원, 4,800원 막 이렇게 팔고, 고기 같은 거 세일 엄청 하고,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휴지를 봤습니다. 크리넥스가 휴지 중에서 조금 비싼 편인데 요거를 12,000원에 파는 거예요. 그래서 냉큼, 어차피 휴지는 두고두고 쓰니까 좀 쌓아놨는데 집에 보관하기엔 좀 너무 부피가 커서 연실을 갖다 놨거든요. 근데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. 우리 이 휴지 룸 어쿠스틱에 도움이 될까? 라는 생각. 이 방은요, 저희 연습실 중에 제일 작은 방인데요, 보통 음악하는 한국 사람들 이런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하죠. 근데 이런 작은 방은 음향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공간이에요. 좀 넓어야 되는데 너무 작고 직사각형이고, 이런 연습실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작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는 우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방을 좋은 음향을 가진 방으로 바꿔나가는 게 이제 룸 어쿠스틱이라고 하는데요, 베이스 트랩은 말 그대로 베이스 저음역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, 아무리 저렴해봤자 좀 쓸만한 거 사려고 하면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2, 30만원 정도? 너무 부담이잖아요. 지금 음악으로 수익 창출이 돼도 부담이에요. 몇 개, 한 개 갖고는 안 되니까. 여기 이 방에 모니터 스피커를 두고 저 휴지를 뒀을 때와 안 뒀을 때 측정을 좀 해본 다음에 전후를 좀 비교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이 크리넥스는요, 두께가 이렇습니다. 두 롤. 그리고 이 30개씩 있는 거고, 세 겹짜리입니다. 무형광이고 천연 펄프입니다. 크리넥스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. 근데 약간 베이스 트랩을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은 지금 줄 수 있거든요. 또 울림이 좀 작아졌나? 자,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휴지 놓기 전, 휴지 놓은 후. 네, 확실히 파형은 달라졌거든요. 근데 제가 요거를 제대로 볼 줄 몰라요. 그래서 지인분께 한번 이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, 어떻게 좀 달라졌나,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됐고 어떤 부분이 뭐 나빠졌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비는 이 베링거 ECM8000으로 저가잖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,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크리넥스가 열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죠. 네, 이게 REW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. 제가 뭐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 같은 걸 잘 알진 못해요. 이 룸 튜닝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지인 찬스를 써서 지인한테 좀 물어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측정값을 보고 어떻게 됐나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휴지 깔기 전, 휴지 깐 후입니다. 이렇게 삐쪽삐쪽 하던 게 완화가 됐어요.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거칠던 그래프가 약간 완화된 모습입니다. 특히 이쪽 200, 300쪽 이 수치가 이 정도면 뭐 대단한데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특히 여기 90, 완전 이걸 딥이라고 하거든요. 딥, 요거가 엄청나게 채워졌죠. 채워지고 여기도 완만해지고 여기 200, 300도 좀 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디스토션. 디스토션 뭔지 잘 모르겠는데, 그 우리 기타 칠 때 그 디스토션인가? 임펄스. 휴지를 놓기 전엔 요 정도로 길었는데 휴지를 놓고 나서 요 정도로 짧아졌다. RT60. 이거를 굉장히 놀래하더라고요. 지금 이게 휴지 놓기 전에는 150 정도부터 200 사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내려갔다.
이거를 굉장히 놀래하더라고요. 엄청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랬던 게 이렇게. 이거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RT60DK 이거는 왜 안 뜨는지 모르겠고 클래리티 DK 굉장히 뾰족뾰족했던 것이 좀 채워지고 이거는 워터풀은 그냥 들쭉날쭉하던 게 좀 안정적으로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좀 분산이 됐다. 이게 얼마나 좋아진 건지는 취상 이 정도면 엄청난 결과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. 무슨 휴지를 이렇게 세워놨나 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놀랐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. 나름 재밌었습니다.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휴지를 많이 산 김에 이런 재밌는 실험도 한번 해봤고요. 눈으로 봐도 좋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 뭐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하자면 제 건물도 아니지만 저희 연습실이 좀 층고가 높긴 해요. 다른 연습실보다 천장이 높은 게 아마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연습실에 와서 빌리세요 얼른.